영덕 지역에 대해 조금 아시는 분들은 50천이라는 강을 아실 것이다. 강이 50번 굽이쳐 흐른다고 해서 50천이라고 이름 지었다는 설만 알고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른다. 그 강에서 1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나는 어렸을 적에 집안이 가난해서 태어나자마자 외갓집에서 자랐다. 6살까지 시내리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그 시내리라는 곳은 50전 강을 두고 큰 다리가 있어서 제법 괜찮은 피서지가 되곤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법 자주 사고가 일어난다는 점이었다. 강이 흐르다가 중간에 절벽을 따라 조그마한 개울마냥 물이 고이는 곳이 있는데 제법 오랫동안 물이 흘러서인지 모르겠지만 깊이가 제법 깊다. 그걸 잘 모르는 학생들이 안타까운 사고를 많이 당한다. 그리고 내가 대구로 내려와 살면서 명절 때나 한 번씩 외갓집을 찾던 어렸던 시절이었다. 20살이 되고 친구들과 모여서 여름 휴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유명한 곳은 이미 예약과 바가지 요금으로 엄두를 못 내던 중 내가 외갓집 있는 시내리를 추천했다. 당연히 친구들의 반응은 좋았고 우리들은 계획이 잡히자마자 준비를 해서 출발을 했다. 도착을 하고 첫날은 별일 없이 지나갔다. 우리들을 반겨주시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그리고 오랜만에 도시 총각들이 와서 마을 분위기가 좋다고 반겨주시는 동네 어르신들. 그렇게 다들 모여서 초저녁부터 대략 밤 9시까지 다리 위에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면서 즐겁게 보냈다. 밤이 깊어지자 동네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가시고 저와 친구들만 남아 남은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던 도중 왜인지 술이 취하면 끊기는 필름처럼 이야기가 조금씩 끊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모두들 어느 순간이 되면 길을 쫑긋 세우고 2-3초의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이야기로 이어가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되었다. 뭔가 좀 어색했고 어색함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그 행동이 반복되던 도중 한 친구가 자정이 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렇게 제법 시간이 되었으니 자리를 끝내자는 제안을 했고 물건을 치우는 도중 둥둥 하는 소리와 함께 친구들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리고 한 친구가 눈치를 보면서 말을 하는 것이다. 너희들 이제 들었냐?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 술자리의 대화가 중간중간 끊기는 이유가 몇몇은 이미 그 소리를 들어서 이야기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나는 뭔가 싸해진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이곳의 내막을 어느 정도 알고 있던 나는 뭔가 불길한 생각이 들어 서둘러 자리 접으려고 했다. 그러나 나와는 달리 다른 친구들은 되려 여름에는 귀담이라고 하면서 지우려던 술자리를 다시 펼치는 것이다. 그런데 순간 다시 풍덩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시던 술잔을 자리에 내려놓고 우리들은 다리 난간으로 몰려가 조용히 소리가 났던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은 앞서 이야기한 절벽을 따라 물이 고이는 곳이다. 그렇게 가만히 보고 있던 우리들은 달빛 아래 어떤 희멀건 그림자가 절벽 위에서 스물스물 움직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잠시 뒤 절벽에서 그 그림자가 물을 향해 뛰어들면서 풍덩하는 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내 기억은 거기서 끊겼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 틈엔가 다리에서 내려와 내 허리 정도까지 오는 물 안에 있었다. 내 뒤에는 친구들 중 한 녀석이 내 목덜미를 잡고 나를
물 밖으로 끌어내고 있었다. 나중에 들은 것인데 그 자리에 있던 나를 포함한 모든 인원들이 그 광경을 봤고 나와 두 명의 친구가 귀신에 홀린 듯 그 다리 아래로 내려가더니 물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이다. 남은 친구들은 큰일 난 걸 눈치채고 나와 그 두 명을 따라와서 마지막으로 물 밖으로 끌어낸 것이 나였다. 무언가 감추는 게 있던 것 같던 그 친구와 다른 녀석을 얻고 있던 친구는 말없이 숙소로 돌아왔다. 결국 그렇게 무서운 밤을 보내고 난 후 우리들은 두 번 다시 영덕을 찾지 못했다. 비록 먹고 살기가 바쁜 것도 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당시의 일에 대해 이야기라면 다들 못 볼 것을 봤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기 때문이었다. 아마 우리를 구조한 그 친구들은 무서운 것을 봤던 게 틀림없다. 나는 아직 그곳의 물은 초록색이고 그 물 속에 낡은 경운기가 있는지 그리고 사고는 없는지 궁금해진다.